네, 반갑습니다. 예,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예, 1강, 2강 들으면서 여러분들 아마 눈에서 벌써 레이저가 팍팍팍 튀기는데, 아, 너무 강의 좋죠, 그죠? 네. 예, 이런 강의가 매주마다 있다고 하면 다 참석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강의했던 이장의 스타 마스터 그분이 판매사에 해야 할 일과 또 자세 여기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거기까지 강의를 제법 많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강의도 잘하시고 준비도 많이 오셨죠, 그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판매사 어쩌면 도전하시고 또 앞으로 도전하실 분, 그리고 판매사는 이미 달성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판매사 유지 또 SSM 또 이렇게 도전 또 유지 이걸 반복하면서 오토 판매사 도전 과정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면서 성공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제 판매사 도전하시고 또 이후로 오토 판매사 도전 과정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들의 자세는 뭐가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에 자주 서지 못한 어떤 관계로 얼마 만에 쓴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저는요, 영아의 한 대사인데,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빚지고 살면서 은행에 빚지고 죽으면서 자식한테 빚질 뻔한 정말 그런 어떤 순간에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 나가보면 저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노후가 준비 안 되어 있거나 또 자녀들 미래까지 생각하면 막막한 어떤 그런 분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죠. 그런가요? 맞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10여 년 전에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니까 한번 써보세요. 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화장품을 얼굴에 발랐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화장품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남자가 무슨 화장품 얘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악건성이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촉촉하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서 바르고 출근하고 이렇게 나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품이 정말 좋고 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단계잖아요. 다단계. 그때는 이 고정관념이 굉장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지금 그죠? 희석되고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다단계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들이 바뀌었는데, 고정관념이 뭔가요? 고정관념이 무슨 말이죠? 세상은 바뀌었는데 내 생각이 안 바뀐 거죠? 예, 고정관념, 세상은 정말 지금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다단계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외부에서 애터미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도 좀 냉소적이죠. 냉담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깨는 것부터 사실은 애터미 시작입니다. 주변의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 이것들을 깨는 것부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저는 부자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저는 부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자 되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기회가 된다면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저는 접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다행스럽게 과거에 다단계 경험은 없었어요. 다른 일들을 하면서 제가 식자재 유통업을 했었죠. 제가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데 잘 될 때는 물론 돈 좀 벌었죠. 근데 기본적으로 집에 갖다 주는 소득이 연간 한 5천만 원? 그럼 제 소득이 연봉 5천이죠. 연봉 5천 정도였어요. 근데 제 위에 스폰서님이 그런 거예요. 월 1억씩 버는 일을 해. 월 1억씩 버는 일인데 연봉 12억을 버는 일을 해.
그래서 저는 그 믿지를 않았어요. 무슨 10억이요.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는 어떤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애터미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죠. 근데 제품은 어땠다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통장에 6만원, 그때 7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후원수당 한번 딱 이렇게 들어오니까 알아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보상 플랜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센터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 게 아니고요. 저와 제 스폰서 딸랑 둘이 딱 둘이 앉아서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노정구 단장님께서 그때 사업 설명을 하셨죠. 저는 정말 부자 되고 싶었는데 임페리얼이 되면 월 1억이라는 걸 제가 보상 플랜을 마케팅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어요. 근데 막연하게 이해를 했는데 정말 저는 1억에 꽂혔어요. 1억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지금 식자재를 하면서 연봉 5천인데 이 10억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를 10억을 받게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9억 5천만 원을 어떻게 채워갈까? 어떻게 만들어갈까? 제가 10년 넘도록까지 월 5천만 원 평균을 집에 갖다 줬는데 이거를 10억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9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를 한 번 오게 되고 두 번 오게 되고 세 번 오게 되고 어떻게 채울까? 어떻게 채울까? 채움이 가능할까? 애터미가 진짜 채워질까? 내 소득 10년 넘도록까지 열심히 했는데 점점점 현실은 어려워졌죠. 그때 마침 농협 하나로가 건너있는데 농협 하나로가 오픈하게 되고 CJ가 식자재 유통업을 하게 되고 대상이 식자재 유통업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어떤 대기업들이 식자재 유통업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출하니까 자영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시대의 흐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기 아마 전업자보다도 부업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받는 소득이 얼마인지 제가 알 수가 없죠. 아마 제 파트너 중에 최근에 애터미 전업한 사람 중에는 1억의 연봉자도 있었어요. 아주 멋진 기업에 다니는 1억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거기에 못 미치는 소득에 지금 어쩌면 일에 종사하지 않을까. 근데 연봉 10억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슴이 뛰지 않겠어요? 뛸 겁니다. 저처럼 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가슴이 뛰고 저녁에 잠이 오지 않고 어떻게 이거를 채워갈까? 이거를 고민하는 정말 멋진 정말 오토 판매사 도전 과정의 세미나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부자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프랑스에서 도시락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 계시죠? 네. 켈리델리 그룹의 켈리 채. 그분이 부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했는데 부자란 첫 번째 공헌하는 사람이랍니다. 세상에 공헌하는 사람. 두 번째는 돈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헌하는 삶이고 돈을 끊임없이 나누는 부를 나누는 사람. 이 사람이 부자래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밖에서 나름대로 역량 또 개인의 능력으로 부자 된 사람 보면 그게 가능합니까? 쉽지가 않죠. 대부분 쉽지 않습니다. 왜? 돈 버는 과정에서 나눈 적이 없거든요. 돈 버는 과정에 나눈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 돈 버는 방법은요. 돈 버는 방법 여러분들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일즈 마스터가 된다고 하면 그죠? 좌측과 우측에 두 그룹이죠?
자, 여기에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에이전트가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는 분명히 또 누군가가 소비자를 구축하면서 애터미에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를 가게 되면 그죠? 직급수당, 후원수당 얼마 받아요? 대략 약 100만원 받습니다. 세일즈 마스터를 가면 100만원 정도 후원수당, 직급수당. 근데 후원수당 속에는 대략 250만 포인트 이 매출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나 혼자서 이렇게 있는 매출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파트너와 함께 같이 어떻게 해요? 재심 합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심 합력 PV가 모여서 세일즈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도 함께 30만 포인트도 일으키기 하고 여기도 30만 일으키기도 하고 누군가 이 사람도 30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일으키면서 소득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분배해 가져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함께 소득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판매사에 가서 100만 원 가져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좌우에 이 멤버들끼리 가져가는 거는 어쩌면 후원수당 30만 PV를 10번 정도 여기에서 누군가는 공유해 가져갑니다. 10번이면 돈이 얼마예요? 대략 6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일즈 마스터로 도전하게 되면 좌측그룹, 우측그룹 멤버들이 대략 후원수당으로 60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일즈 마스터를 배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런 세일즈 마스터를 또 만들면 어떻게 돼요? 또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또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소득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에서 성공자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에 공헌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부를 나누는 삶을 하게 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애터미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가 정말 멋있는 일이구나. 정말 멋진 일이구나. 세상에 공헌하는 일이고 또한 부를 나누는 일이구나. 이거를 제가 서서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은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직급 도전할 때 보면 대부분 스폰서 안내를 받고 잘 하죠. 대부분 잘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일으키지 않고 가능한 한 스폰서 도움을 받고 파트너가 더 일으키게 하고 그러면서 직급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발생되는 다운라인에 발생되는 모든 PV는요, 포인트별로 PV는 사실은 거기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PV를 흘려보낼 때 꿈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함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심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게, 그죠?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도전! 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집단의 어떤 성공을 위한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가지고 나는, 그죠? 개인적으로 소비자가 없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 누구에게 자신있게 전달할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도전하지 마세요. 그런데 도전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명단 속에 반드시 애터미 제품을 들고 찾아갈 대상들을, 그죠?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대상 반드시 만나셔야 돼. 그러니까 소비자 만들어내야만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파트너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뭐 의외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로 간에 우리 인간관계에 의해서 멤버십을 만들어가고 키워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라는 게 어쩌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마음이 통하고 나와 좋은 이미지가 되고 나와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사람하고만 친숙하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냉정하게 이렇게 해서 차단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 네트워크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스폰서 파트너 간에는 그죠, 우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사고 마음을 터치하고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면은 사업은 저절로 된다. 예. 자, 우리 판매사 도전자의 자세. 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네요. 정강사가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긍정이 매우 중요하죠. 왜 절대 긍정이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회사에 여러분들이 세미나 참석하고 보상 플랜까지 듣게 되면 와, 정말 회사 좋다. 정말 훌륭하다. 나도 이 회사에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제가 해외를 많이 다녀봤어요. 거의 50회 정도 다녀봤는데 해외 나가면요 거의 100%입니다. 애터미 시스템, 애터미 보상 플랜, 애터미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그죠 추구하잖아요. 이런 얘기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애터미 사업을 결단합니다. 하겠다고 그럽니다. 정말 멋진 기업이에요. 해외 나가보면 더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죠? 주위에 보면은 애터미 폐장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많죠. 폐장병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애터미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 애가 터지네. 그죠? 애가 터지네. 얼른 돈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의 네트워크 선배들이, 네트워크 이 업계 선배들이 애터미와 같은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일, 이런 네트워크 경험이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뭘로 했어요? 가입비, 진입비, 그죠? 월간 유지비, 추천인 수당, 이런 네트워크에 정말 안 좋은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마케팅으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애터미가 안 맞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싸게 팔아가지고 언제 매출이 일어납니까? 근데 이번에 김현숙 임페리얼님이 그죠? 강의 중에 무슨 얘기 했어요? 해외를 이렇게 끊임없이 비즈니스 타고 다니는데 그분이 뭘 팔러 간다고 그랬어요? 칫솔 팔러 간다고 그랬어요. 칫솔을 팔러 가는데 소득이 얼마예요? 1억 2천. 연봉 10억입니다. 그거예요.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생필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기 때문에, 그죠?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시장 마켓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다 이 시장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애터미라는 이 회사가 애터지게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회사만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멋있는 회사고, 여기서 함께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간절함, 절박함,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을 해야 돼요. 회사에 대해서 절대 긍정. 제품은 어때요? 제품, 명품이죠. 어떤 회사도 우리보다 이렇게 좋은 제품 싸게 파는 회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온리원이에요. 유일하게 애터미가 좋은 제품 싸게 판다는 이 언어를 선점을 했어요. 좋은 제품 싸게 팔아. 이거 애터미의 뭐랄까요? 키워드예요. 애터미가 선점한 거. 유통에서 이걸 선점한 거는요. 이거는 100년, 500년간은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진짜 좋은데 싸. 이거보다 더 힘, 파워가 있는 유통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100년 간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제품. 그리고 마케팅은요.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류를 전 세계에, 그죠?
우리가 시장을 향해서 누구든지 다 멤버십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더 나아가서 글로벌로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뭘 한다? 컴패션, 돕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마켓은 당연하고요. 글로벌로 우리는 공헌하는 그런 사업자인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이 기업의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논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이 염려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염려할 거는 회사가 언제 망할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보다도 내가 먼저 세상 떠날 거라는 생각. 여러분들이 먼저 떠날 거예요. 여기 지금 20대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회사는 더 오래 생존할 거예요. 회사는 더 오래 생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는 나도 성공하겠다.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여러분들 지금 판매사에 이제 막 도전하신 분도 계시고 도전하실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오토 판매사는 자, 200에서요. 400만 원 정도. 이 정도 소득자가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러니까 매 회차 250, 250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정말 어떤 이런 소비자를 구축하고 또 사업을 진행한 사람들이 오토 판매사입니다. 그러면 이 오토 판매사를 그죠? 오토 판매사를 우리가 빨리 돌파해야 되겠죠? 오토 판매사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 구간을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리더스 클럽 멤버가 됩니다. 연봉 1억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 판매사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나? 이제 그 얘기인데, 자,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 두 번째 기본인데, 어떤 기본이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100% 애용자가 되어야 되겠다. 전제품 애용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애용자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 남성들은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사업적인 비전만 가지고, 그죠? 내가 무슨 제품을 두고 누구한테 전달해?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적인 비전만 가지고 누군가에게 애터미 보상 플랜 얘기하고 사업적인 어떤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계셔요. 근데 그게 뭐 아주 뭐 잘못된 방향은 아닙니다. 근데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애터미 제품을 전체적으로 애용해야 되겠다. 소비해야 되겠다고 여러분들 얘기한 게 아니고 애용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용은 뭐냐면 990원 칫솔이 여러분들 월 1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선크림이 여러분들 월 1억의 소득자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터미의 모든 제품 하나하나가 여러분 성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애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 써주면 되는 일, 여러분들의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서 파트너 누군가가 제대로 해주면 성공하는 일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품을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전제품 다 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을 애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분들 제품 속에 감동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운라인의 소비자도 애용자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매출이 가능하고 그래서 소비자 멤버십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저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어쩌면 좌우에 하루에 소비자가 몇 명이 방문해서 매출을 일으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좌우에 매일 한 두세 사람 정도, 그죠? 좌우에 두세 사람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여기에 초기 사업자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제 좌우에 매출이 일어나는 그 건수가 대략 한 700에서 800건
제가 오면서 쭉 봤어요. 오면서 제 인터넷 쇼핑몰 저의 플랫폼은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까 하고 또 한번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700건, 800건 내외 막 이렇게 매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 건당 평균 얼마죠? 대략 5만 몇천 원, 6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야타미 쇼핑몰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게.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매출을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제가 정말 애용하면서 제품을, 전 제품을 애용하면서 입소문 냈더니 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 이 제품이 결국은 우리가 파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성공자를 파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공자를 파는 일을 하는 거지 제품 파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제품을 잘 팔지는 못하지만 나는 애터미 제품, 전 제품 애용하면서 정말 제품의 특징을, 그죠? 감동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전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은 연봉 10억을 향해서 채워가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채워가는 일인데 자본을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자리에 와서 성공자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팔로우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훌륭한 리더는요, 잘 따라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남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뭔가를 해내는 게 리더가 아니고 끊임없이 따라하는 일이에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전제품 애용자가 되려니까 제품 하나하나 다 바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치약 좀 바꿔서봐 그랬더니 아 치약 다 떨어지면 바꿔쓰겠대. 그래서 치약이 얼마 있는데 그랬더니 2년 쓸 게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년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잠시 밀쳐놓고 정말 이거는 천연 항생제니까 그죠? 건강을, 가족 건강을 생각해서 먼저 체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애용자가 돼야 된다. 전제품 애용자가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소비자 만드는 과정에서 잘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잘 하려고 그러면 더 잘 안 돼.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소비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아는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전달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남들이 그러거든요. 아니 사장님 그냥 군만두 찐만두나 파시지 무슨 화장품입니까? 이 얘기를 몇 번 듣다 보니까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저주저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세미나장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잘 하려고 하지 마라. 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말 내뱉으라는 거예요. 그냥 질르라는 거예요. 질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 번 지르고 두 번 지르고 지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표현하는 것도 다듬어지죠. 내 경험들이 쌓이니까 지혜롭게 표현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시도해라. 끊임없이 시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 질러줘. 잘 질러줘. 나중에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지 맘의 법칙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 없는 용어죠. 지 맘의 법칙. 이 세일즈 업계에서 새로운 용어예요. 지 맘의 법칙을 박한길 회장님이 이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회장님도 나름대로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받아들일 거야. 저 사람은 안 받아들일 거야.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접근했는데 안 맞더라는 거야. 안 맞더라. 예단하고 갔더니 예단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가 쓰고 안 쓰고 그가 알아먹고 알아먹고는 알아먹고 못 알아먹고는 지 맘이더라. 지 맘이더라. 나는 정말 질르면 된다 이거죠. 내가 할 얘기만 잘하면 된다. 자, 이런 어떤 지 맘의 법칙에 정말 여러분들이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르면 됩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2m 직원 거리에 있는 누구한테라도 지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비자가 만들어지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다 보면 또 기본적인 뭐가 있어요?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위에 스폰서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굉장히 기본적인 기본입니다. 위에 스폰서와 상담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사업을 방향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 근데 소비자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직급을 가는 과정에서도 스폰서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여러분들 상담하다 보면 혹 그럴 수 있어요. 뭐야?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상담하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도요 100%예요. 99.9%도 아니에요. 100%.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안내, 그런 어떤 상담이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스폰서가 무슨 얘기하든. 그래서 절대 직급 진행하면서 아니면 어떤 미팅에 있어서 여러분들 파트너들 이렇게 우산 씌우고 스폰서로부터 이렇게 단절되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모습들이 혹 보입니다. 근데 절대 우산 씌우지 마세요. 스폰서와 끊임없이 함께 상담을 통해서 파트너들을 관리할 때 아주 건전한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또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 진행하면서 스폰서와 상담,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이거를 분명히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혹 그럴 수 있어요. 위에 스폰서 나에게 애터미 정보 줘놓고 스폰서가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 계실까요? 없죠? 없을 겁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초청해놓고 본인은 이런저런 핑계로 여기 오지 않고 저 위에 스폰서한테 이름하고 맡겨두고 자기는 못 와. 이거 아니거든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자리를 지켜달라. 그래야 여러분 사업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복제 사업이에요. 끊임없이 복제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사 도전 과정에 있고 또 어쩌면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를 또 정말 멋지게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게 성공 과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있어야 할 자리는 늘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업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라.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라. 얼마 전에 제가 원데이 세미나를 갔는데 박한길 회장님하고 어떤 크라운 마스터가 두 분이서 어떤 파트너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세미나장에서. 근데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여기 오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하는 평생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하셔야 돼요. 시스템 플러그인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미나 시스템에 100% 참석은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 여기 오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스폰서가 세미나장에 이렇게 안내하면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세미나장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와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 지키고 있고 지키고 있다 보면 여러분 파트너도 언젠가 여기 옵니다. 그래서 세미나장에서 함께하는 일이에요. 세미나장에서 멤버십이 늘어나면 여러분은 성장입니다. 세미나장에서 멤버십이 많아져서, 그죠? 재심 합력하면서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성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미나 시스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요. 여기 오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기 오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제 온라인 세미나가 아니고 오프라인 세미나로 점점점
비중이 커져가죠?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여러분들이 무슨 일 있어도 참석해야 됩니다. 어떤 로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석세스 세미나를 안 빠지기 위해서 작은 아버지를 다섯 번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섯 번. 그러니까 다니던 회사에서 다섯 번 죽이고 나니까 너 이제 자를 거야. 너 이제 떠나.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서 어떻게 돼서 애터미에서 크라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을 이루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정말 자세, 이 자세를 여러분들의 끝까지 견준다면, 가져간다면 모두가 다 정상에서 만나는 저처럼 연봉 2억에서 4억 성공자 판열에 다 올 거다. 그에 대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판매사 도전 과정에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수고했다 말씀드리고요. 정상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마치겠습니다.